자, 조용, 조용. 자, 라라이는 돈 많은 백수 하고 싶다고 했어. 돈 많은 백수. 돈 많이 백수. 라라이는 미에 지금은 돈 많은 백수? 돈이 얼마나 있는데, 확실히. 그래, 나쁘다고 생각 안 해. 1달러?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은 라라이는 뭘 하고 싶어? 돈 다 떠나요? 자동차도 사고, 오토바이도 사고, 집도 사고. 네가 운전을 못하면. 또. 뭐? 그 다음에는 먹고 놀고 운동도 하고. 운동? 운동 왜? 운동하다 힘들어지고. 운동하다 돈 다 나라고. 이는 숨 막혀 죽음.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게. 돈 많은 백수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까요? 힘 백 물 수 힘 물이 되겠답니다. 그럼 라라이는 그럼 아니잖아. 돈 많은 힘 물이 되겠답니다. 그럼 라라이는 그러면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없는 거잖아. 맞아요. 돈 많은 힘. 그러면 라라이는 그 뭐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돈 많은 백수가 될 수가 없네. 맞네. 맞아. 그럼 너는 미래 직업 힘을 살겠다는 거네. 미래 직업이 뻥이 되는 거냐? 뻥. 맞네. 뻥. 뻥 친 거밖에 안 되잖아. 뻥 튀기나 먹어라. 꼭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. 그래.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좀 현실성 있는 거.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요. 어차피 안 될 거를 고민하면 뭐 해.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잖아. 선생님 나 어릴 때 장래 희망은 슈퍼맨이 되는 거였거든. 슈퍼맨이 왜요? 그래가지고 어때요?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 슈퍼맨 됐어? 아니요. 아니죠. 얼굴 깜만요. 돈 많은 백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. 아니 살아면서 어떻게 흰색 물이 됩니까? 자 그다음 또 발표해 볼까? 없어요. 떼요. 예 아니. 저의 미래 직업은. 목소리가 다른데? 저의 미래 직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. 근데 왜 두 개야? 둘 중에 하나. 뭐 의사. 근데 군인은 군인도 하고 의사도 하면 되지. 군에서 의사 하면 되잖아. 왜요? 아 맞다. 그러면 의사가 막 아니에요. 뛰어가다가 죽어요? 아니요 군인인데. 저는 군대 안 가요. 그러면 왜? 세계에서 유명해져서 그 갔다 온 다음 해야지 군대를. 아니야. 엄마 아빠 말로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이 진짜 큰 올림픽에서. 어 그런데 가면 군대 안 가. 맞아. 진짜? 근데 네가 올림픽 대회 나가. 그러면은 그거 시험으로 다 허락하면 못하잖아. 그럼 왜 그게 하고 싶어? 군대 안 가려고. 엄마. 저도 옛날부터 의사를 꿈꿔왔는데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. 왜 의사를 꿈꿨어? 뭐 때문에? 그냥 그때는 저도 TV를 좀 가졌거든요. TV를 근데 다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빼쭉 말라가지고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밖에 없었대. 해골 빼다니? 그때 당시에는. 그래가지고 막 아픈 거를 좀 치료해주고 싶기도 하는 마음도 있었고. 엄마 아빠가 좀 진심을 나. 아그 죽었어요. 아 의사가 사람을 죽이려 그런 것 때문에 의사를 꿈꿨어요. 오케이 굿. 그러면 사람 죽이는. 그러면은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고도 이제 일 외에도 놀이나 취미를 하고 싶은 건 어때? 놀이는 아니 뭐 지금도 앞으로도 취미는 게임. 놀이는 취미 뭐 놀이도 하고 싶어. 취미 하나 있어요. 어떤 걸 하고 싶어? 피아노 하고 싶어. 피아노 하나 더 어른이 돼서 뭐 네? 지금도 막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좋아하는 것들이 얼굴이요? 어른이 돼서 취미생활 뭐 꼭 취미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네. 뭘 할 때 제일 즐겁니? 뭘 할 때? 게임 할 때요. 저는 그냥 게임 운동. 어떤 운동? 그냥 아니면 그냥 달리기, 그냥 산책. 산책? 클럽은 운동을 잘하는구나. 산책으로 잡아서 꼭꼭 해서. So 클럽은 아이 그래 스포츠. 스포츠. 그럼 라라이는 뭘 할 때 가장 즐겁니? 아무것도 안 할 때. 잘 때, 게임 할 때. 뭐 하고 놀 때? 게임! 게임! 그 게임이구나.
게임. 어른도 재밌어. 그럼 라라이언하고 그럼 클로버는 어른 돼서 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거죠? 저요. 아, 뭐? 저했어요. 어? 운동. 운동. 운동은 지금도 하죠. 오케이. 자 그러면은 네. 스티븐 얘기 한번 해볼까? 제가 장난감 좀 비슷한 친구 같이 많은데 어른 돼가지고 아카데미 토이스타 막 마루이 같은 그냥 똑같은 모델 다 모으는 거요. 오. 그 둘 사이즈 모델 다 모으려고? 다 모아가지고 방에 전시 놓는 거요. 전시 다 사가지고. 일본 가가지고 그런 거 사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본 여행. 일본은 진짜 총을 팔지 않을까요? 아니야 일본에 마루이. 아 근데 공항에서 걸리지 않을까요? 암살용 총. 안 걸려요. 장난감 안 보기 때문에 상관없어. 암살용 방패. 언제 선생님하고 암살용 다 같이 가가지고 사러 가면 되겠네. 방패로 쳐가지고 암살한다. 나는 방패로 머리 쳐가지고 해버리겠어. 난 방패로 쳐가지고 쳐가지고 암살한다. 경혜라! 오케이. 라라 그러면 스티브는 그렇게 노는 그렇게 한번 노는 거 그걸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도 해보고 싶겠네. 네, 참고로 근데 14세용 말고 20세. 저도 마트 가서 인터넷 살 때 20세 맞아요. 사람 쓰면 진짜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. 사람 쓰면 서바이벌 게임 해보고 싶어. Do you like play? 아프잖아. Do you like to play survival game? 아니야 차라리 핸드폰 게임을 서바이벌로 하자. 그러면 이건 어떠니? 그 서바이벌 게임 말고 또 다른 거는 뭐 또 없어? 다른 거는 건담에도 많은데 어? 건담 모으는 거 만들어가지고 장식해놓고 Great 건담! 네. 오 선생님도 몇 개 모았는데 동방불패 마스터 아시아가 있는데 저 MG 하나 있고 HG 세 개 있어요 MG 하나 다른 거는 다 팔아버렸어 그니까 수강하는 학생들 선물로 줘버리고 아까워 팔걸 선생님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안 줘요? 응? 옛날에 잘 안 줘버렸어 맞아 오래됐어 한 10년 더 됐구나 불공평해 그럼 네가 10년 10년 전에 태어났어 대신 이제 그 선생님 사무실로 놀러오면은 개인머니를 주도록 할게 네? 진짜요? 얼마나요? 한 1매 1회에 1매씩 하루에 하나씩 어제 사고 왔다 1매를요?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데 뭐 내가 이거를 자 그러면은 스티브는 써요 그럼 그런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 네 써요 그걸 하려면 돈이 들겠지?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이에요? 나는 유튜브 나는 보니까 유튜브로 그런 거 리뷰 같은 거 찍어가지고 돈 벌고 그거는 뭐 중간중간 돈 조금씩 필요하다고 회사 다니면서 좋은 생각이긴 한데 유튜브로 소문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네, 알아요. 일 많이 안 벌어요. 알아요. 일은 엄청 많고. 네 알아요. 편집 그런 거. 일은 엄청 많아. 근데 돈은 얼마 안 벌리는데. 저도 뭐 취미로 좀 재밌어. 그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네, 회사원이요. 그 어떤 회사? 아무 회사나. 이제 앞으로 회사 들어가기 점점 힘들 것 같은데. 네. 사무직 들어가고 싶은데 사무직이 안 되면 공장에 자동차 회사나 그런 둘 다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. 현대자동차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. 아니면 주식 사람도 별로 안 보. 장난치지 말고 앉아라. 지금 쌤 라라이언 Sit down. 아 진짜. 잘했어. 아까 아주 잘 발표 잘했고 글자. 전혀. 아주 발표 잘했고. 전혀. 근데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뭐 공장에 들어가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회사 사무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회사요? 대학교육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? 맞아요. 회사보다 좋은 데 갈 거예요 저는. 아니 뭐 대학교를 잘 나온다고 모든 직업을 다 쉽게 구하는 건 아닌데 서울대 나와도 아까 이상한 거 봤어 사무직은 좀 학력을 필요하는 것 같더라고 무슨 대 나왔어요? 연세대. 떠났잖아. 연세대. 선생. 그래서 연세 교육이잖아. 연세. 연세 유명 대학이야. 뭐야? 좋은 대학. 자 별로 안 유명해. 자 그다음 대학 그. 쌤. 자 누가 발표해 볼까? 쌤. 쌤. 쌤요. 쌤은.
쌤! 오, 유! 어? 저요? 저는 강남스타일이 될 거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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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스타일을 하고 싶다고? 아니, 강남이래. 연예인 있어. 강남이? 맞아요. 번호. 연예인 되고 싶어? 네. 오케이.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너 연예인이 저과에 가요. 연예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? 아무 노력도 안 해요. 그럼 연예인도 그냥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. 저도 알아요. 맞아요.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. 나 잘생겼잖아. 연기도 잘해야 되지 않나? 그러면 저는 커피숍에서 일할 거예요. 커피숍? 돈을 많이 벌어서. 커피숍 요새 점점 망하고 있는데. 아 그래요? 어. 아 그럼 치킨집을 할 거예요. 치킨집도 망하고. 아니야, 치즈님은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. 치즈님 가게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살 거예요. 야, 람보르기니! 이런 거. 치킨집에서 돈 벌었다는 분은 거의 뵌 적이 없는데. 저요. 그게 저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타고 결혼을 해서 집을 살 거예요. 치킨집을 해서 람보르기니를 사서 그걸 타고 결혼을 한다. 네. 선생님도 해보고 싶구나. 그렇게 절대 안 돼요. 야,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. 선생님 결혼했어요? 없어요. 결혼? 왜요? 차였어. 차였어. 차이기도 하고. 뭔 소리 저게 뭐야. 차였어요? 그렇구나. 차였다. 선생님 나이는 40대쯤이에요. 50대. 왜 저래요? 자 그럼 쌤은 그러면 미래 직업은 치킨집. 그럼 하고 싶은 거는 람보르기니. 네. 결혼. 네. 결혼도 하고 싶어. 아 저가. 빠르지 않나. 그래서 애가 있어요. 저도 안심해요. 그게 저 치킨집. 애는 우리 장난감이 아니잖아. 알겠어요. 여러분들은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태어났어? 에이스만 큐만 나가지고 좀 재미있지 않을까요? 그래야지.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많던데. 당연히 힘들죠. 낳지 말 거라 하는 분도 많던데. 왜요? 왜요? 전 그래서 애가 낳을 거예요. 예. 지금도 봐봐. 선생님 얘기하는 데서 돌아다니고 있잖아. 저리 이상한 애 나오면 버릴 거예요. 깜깜이! 왜 버려? 선생님의 자리에 앉는다! 이상한 애가 튀어나오면 버릴 거야. 제가 됐네? 안 버려놓으면 돈 되게 많이 될 것 같아. 아이고, 네가 알지 말란 거네.